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 들판의 각종 농기계 소리가 요란해지는데요. 이 농기계 덕분에 농사일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를 살펴봤더니 1,200여 건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198명이나 됐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정도라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 정도로 무려 8배나 높았습니다. 또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경운기로 인해 일어났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좁거나 비탈지고 울퉁불퉁한 농로를 다닐 일이 많아서 넘어지거나 추락하기가 쉬운데요.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승용차보다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해서 작은 운전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농사일 중간에 새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농기계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에서는 고령자가 전동 휠체어나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 또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이 편하고 이동이 쉽다는 이유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농촌 어르신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의 안전이 잘 지켜집니다. 그리고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는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커브길에서 코너링이 힘듭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이 안전벨트 등 이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이 더 높고 사고 발생 시 그만큼 중상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더욱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교통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를 달릴 때는 차로의 가장 오른쪽을 이용하고 좁은 농로나 내리막과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단정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헐렁한 소매나 바짓단은 기계에 낄 수 있으므로 간편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셋째, 기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점검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넷째,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농기계도 도로 위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적재함에 과도한 짐을 싣지 않습니다. 적재 분량은 농기계 조작 능력을 떨어뜨리고 시야 확보를 방해해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여섯째, 농기계 뒷부분에 후부 반사판을 반드시 부착합니다. 야간 운행 시 후부 반사판을 붙인 경운기와 붙이지 않은 경운기를 비교해보면 차량 인식 거리가 크게 차이 나는데요. 도시보다 도로가 어두운 농촌에서는 반사판 부착만으로도 후방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니까 괜찮겠지, 설마 사고가 나겠어? 평소 생각하셨다면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보호장구가 없는 농기계는 교통사고가 나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도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자동차라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